농협이 2017년 산지 유통 활성화 종합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17년 산지 유통 활성화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고 각 부문별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는 우수 조직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. 지자체 협력사업 우수자치단체로는 충남 오감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충청남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고, 남원시와 성주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설 계획입니다.